순자는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는 일은 버려두라고 했다. 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 꼭 무엇인가를 끊거나 버린다. 담배를, 골프를, 술자리를 끊거나 책상을, 옷장을, 핸드폰을 비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대신 필요 없는 일을 정리한다. 나는 비움의 힘을 믿는다. 시간과 사색과 행동의 여백에서 창의력과 추진력이 나온다고 확신한다. 사는 모양이 정신없다면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단순함이란 삶의 여정에 꼭 필요한 짐만 들고 가는 것이라고 했다. 정리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다.